안녕하세요, 미미언니예요. 제가 겨울옷 봄처럼 코디하게 준비했어요. 봄이 슬금슬금 오려는 게 느껴지는 이 시즌에는 봄 느낌 살짝 한 스푼 넣고 싶잖아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겨울옷을 활용한 봄 느낌의 스타일링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미미언니랑 같이 봄 느낌 한 스푼만 딱 넣어서 마지막 남은 겨울 상큼하게 한번 보내보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는 정말 겨울에 많이 입었죠. 핸드메이드 코트, 그 중에 베이직 중에 베이직 카멜 코트에 약간 봄 느낌 한 스푼 불어 넣어봤는데 옷 잘 입는 언니들의 패션을 조금 갖고 왔어요. 지금 보면 카멜 코트에 겨울에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터틀넥에 약간 울 팬츠를 입었다면 봄 느낌 주기 위해서는 데님을 믹스한 게 좀 상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 셔츠에 뭐 데님 팬츠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데님 점프슈트에 카라가 큰 쇼카라의 카멜 코트를 입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지금 헤일리 비버 같은 경우는 크롭탑에 데님 팬츠 딱 여러 번 롤업 해가지고 나이키 에어포스 운동화에 딱 카멜 코트 오버사이즈 딱 입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가이아 거버 같은 경우에는 데님 그 부츠컷 팬츠에 블랙 라운드넥 니트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미미 언니도 겨울 내내 입었던 춥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카멜 코트를 가지고 봄 느낌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멜 코트 봄 느낌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겨울에 그 카멜 코트 안에 뭐 아이보리 터틀넥 니트나 아니면 카멜 베이지 터틀넥 니트에 뭐 울 팬츠 아니면 울 스커트 많이 입으셨잖아요. 너무 지겨워 이제 그게. 봄 느낌 나게 겨울옷을 입고 싶어서 데님을 믹스하니까 조금 봄 느낌이 나더라고요. 카멜 코트는 겨울 내내 입었던 막스마라 카멜 코트. 안에는 플레어 진 입고 데님 셔츠를 입었어요. 청청 룩이 다시 또 트렌드로 왔거든요. 여기서 1cm의 마법은 뭔지 아세요? 신발이에요. 신발을 내가 화이트 부티 신었잖아. 브라운 컬러나 아니면 블랙 컬러의 신발을 신었으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였을 수 있어. 데님을 믹스한 이 카멜 코트 룩을 보면 거의 화이트 신발을 매치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을 밝게 해주는 거야. 봄 패션을 조금 한 스푼 넣고 싶다 그랬을 때 데님 위아래 룩을 입고 이렇게 벗었으면 청청이야. 그냥 약간 80년대에서 온 여자 같잖아. 형태감이 딱 떨어지는 클래식한 카멜 코트 매치하니까 뭔가 시크하지. 제일 어려운 게 청청 패션할 때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 연청을 입었을 때는 연청에 연청 한 통으로 딱 떨어져서 아우터를 입었을 때 좀 전체적으로 뭔가 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근데 진청에 연청 바지 입고 위에 블랙 코트나 카멜 코트 입었다 생각해봐. 뚝뚝뚝뚝 끊어져서 짧아 보이지. 이너 톤을 맞춰줘라. 그게 이제 포인트. 두 번째, 무톤 코트. 여러분 이번 겨울은 추워도 추워도 너무 추웠잖아요. 저는 두 가지 아우터를 번갈아 가면서 입었어요. 무톤 재킷 아니면 정말 두툼한 패딩. 쇼패딩이 유행이라고 샀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거의 뭐 하프 기장의 패딩이나 롱패딩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제가 스타일링을 보니까 이 무톤 재킷을 어떻게 봄 느낌이 나게 살짝 한 스푼 넣을까? 시폰 원피스를 매치를 하니까 여성스러우면서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상큼해 보이지 않나. 굉장히 길이가 길어요. 맥시한 기장에 하늘하늘한 시폰 원피스에 브라운 컬러의 무톤 재킷 입었고 런웨이에서도 보면 부인에게 깊게 파인 플라워 웨스턴풍의 원피스에 무톤 재킷을 딱 입었고 미면이 굉장히 좋아하는 질다 앰브로시오가 민트 컬러로 톤온톤 코디를 했는데 똑같은 컬러의 무톤 재킷에 민트 컬러의 새틴 원피스를 제가 또 새틴 원피스 후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티셔츠랑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질다 앰브로시오만 너무 상큼한 거야. 이런 룩을 토대로 해서 유미 언니가 무톤 재킷을 봄스럽게 입는 스타일링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 거 갖고 있던 거예요. 디스케어드 예전 컬렉션 제품인데 한 10년도 넘은 무톤 재킷이에요. 라이더 스타일. 이제 봄 느낌으로 좀 꺼내 입었어요. 이게 좀 얇기도 하고 너무 추운 날은 못 입는데 약간 하늘하늘한 이런 시폰 스커트에 카멜 브라운 컬러의 무톤 짧은 숏 재킷을 입어봤어요.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웨스턴 느낌이 나는 이런 부츠를 신었지. 레이스업 부츠를. 이게 좀 유행이 진한 룩이거든요. 올해는 또 Y2K가 왔고 또 2000년대 패션이 왔잖아요. 미미 언니도 아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입으면 안 촌스럽겠다. 예쁘겠다 해서 옷장을 막 뒤졌어. 이거는 꼭 봄 아니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입어도 되게 활용하기 좋은 룩인 것 같아.
옷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작년 봄에 입었던 제품을 꺼내서 살짝 믹스를 하면 또 새로운 봄맞이 룩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이제 슬슬 기대되기 시작하지 않았어? 세 번째는 여러분 진짜 이번 겨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헤비한 니트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헤비한 니트 아우터를 봄스럽게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서 입는지. 헤비 아우터들이 컬러가 조금 밝아졌어요. 뭐 파스텔톤의 연한 핑크 컬러의 헤비한 그 터틀넥 니트에 레이어드한 이너는 조금 얇게 뭐 롱셔츠 원피스를 매치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시면 하늘색 니트 가디건에 머플러나 케이프처럼 두르고 그리고 또 하늘색 그 파자마 팬츠 같은 그런 팬츠를 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칙칙한 겨울에 너무 상큼해 보이지 않나요? 아이보리 컬러의 터틀넥 니트 이거는 누구나 옷장에 하나쯤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약간 파스텔 옐로우 컬러의 플레어 정장 팬츠를 매치했는데 되게 오피스 룩으로 출근 룩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고 니트 코트의 이너는 그 대신 좀 얇게 얇은 뭐 반팔 티셔츠나 시스루 니트를 입는다거나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의 와이드 팬츠에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너무 추운 겨울이지만 뭔가 살짝 봄 느낌이 나죠. 오버사이즈 니트를 가지고 봄 느낌 살짝 한 스푼 넣은 겨울옷 봄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울 내내 입었던 이자벨 마랑의 약간 오버사이즈 니트 근데 여기에 이제 봄 느낌 한 스푼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번 봄에 특히나 또 트렌드가 컬러예요. 옐로우 컬러, 라벤더 컬러, 핑크 컬러, 민트 컬러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런웨이에서도 많이 나왔고 트렌드 컬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미 언니는 그 빅토리아 베컴 룩이 너무 예뻤던 거야. 옐로우 컬러에 이런 약간 정장 팬츠를 매치해봤어요. 겨울인데 봄 느낌. 사실 이게 블랙이면은 무난한 꾸안꾸 룩이 되는데 이제 옐로우니까 위면이 오늘 봄 느낌 한 스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옐로우 컬러 팬츠를 매치를 했고 여기에도 약간 밝은 컬러에 이 니트 톤이랑 맞췄어요. 베이지 컬러에 이런 부띠를 매치를 했어. 약간 디렉터 룩이지 않아? 지금? 꼭 이렇게 주머니 있는 거지. 주머니 손 넣어야 돼. 주머니 아무것도 없네. 꼭 옐로우 컬러가 아니어도 뭐 핑크 컬러도 괜찮고 이렇게 너무 비비드한 옐로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라벤더 컬러 팬츠도 괜찮고 아니면 핫핑크 컬러 팬츠도 은근히 예뻐. 바지 하나로 이게 오피스 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바지 자체가 사실 완전 겨울 바지는 아니에요. 울 팬츠는 아니어서 이게 딱 입었을 때 턱 떨어지는 팬츠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츠컷이야. 이게 플레어 라인으로 좀 벌어져서 정장 팬츠인데도 이렇게 좁다랗게 해서 내 몸의 형태를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툭 떨어져서 밑단으로 가면서 좀 넓어지는 디자인이라 힐을 신었을 때 다 감춰주잖아요. 다리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봄 느낌 지금 세 스푼째 넣었는데 어떤가요? 네 번째는 숏패딩이 이번 겨울에 너무너무 유행할 거라고 해서 브랜드에서도 숏패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미미 언니도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그 노스페이스 숏패딩도 진작에 구매를 해서 사실 초겨울에만 살짝 입고 겨울 내내 못 입었어. 왜냐? 올 겨울이 너무 추웠거든. 초반에 입고 옷장에 넣어놨던 숏패딩을 지금 당장 꺼내세요. 패딩은 겨울에만 입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봄 느낌 내기 딱 좋은 스타일링에 대해서 미미 언니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스트릿에서 팁을 얻은 스트릿퀸들의 스타일링을 보면 패딩의 컬러감 밝아졌죠. 핫핑크 컬러를 매치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의 크롭탑 와이드한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한다든지 아니면 딸기우유 빛깔이 나는 형태감이 독특한 패딩에 하이 실종이야.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입어도 되지 않나? 너무 한겨울에는 사실 다리가 동상걸리니까 힘든데 요 정도 룩은 지금 딱 입기 좋은 룩인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정말 국민 패딩으로 등극했죠. 근데 노스페이스도 블랙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노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컬러가 믹스가 됐고 소재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핑크 컬러의 노스페이스 숏패딩에 후드 집업 점퍼에 와이드 팬츠에 핑크 운동화를 매치해서 정말 이거는 딱 그 20대들이 요즘 스트레스에서 많이 입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SS 트렌드 아이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카고 팬츠예요. 그래서 카고 팬츠를 매치해서 위에는 짧고 타이트한데 이 허리선 아래로는 와이드하게 매치를 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리시해 보이지만 컬러감을 봄 컬러를 살짝 넣어서 이제 봄 느낌이 나는 겨울 코디로 완성을 했다. 미미 언니도 이 숏패딩 이거는 정말 한 번도 못 입었어. 내가 겨울에 사가지고 이 패딩을 가지고 미미 언니가 봄 느낌 나는 겨울 스타일링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 패딩만 보면 스키장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이거를 나는 봄 느낌 나는 약간 스트릿 룩으로 세련된 인플루언서 언니 같은 그런 룩으로 지금 연출해봐. 선글라스 꼈는데 많이 어둡네.
지금 입기 너무 좋은 패딩이야. 이거는 트위드라는 브랜드인데 요즘 그 20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크롭탑에 뭐 약간 로우라이즈의 그런 카고 팬츠나 아니면 트레이닝 팬츠 많이 입는데 아우터를 이렇게 센 컬러로 입진 않잖아. 그래서 팬츠 컬러도 여기에 데님을 안 입고 그냥 같은 톤으로 맞췄어. 이게 형광핑크라면 여기는 그냥 딸기우유 같은 그런 컬러로 맞췄고 이제 안에는 그냥 가볍게 프린트 면 티셔츠. 그러니까 패딩 하나로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실용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미미 언니랍니다. 기본 베이직 아우터 4개를 가지고 오늘 봄 느낌 나는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즌에 봄옷을 사기에는 좀 애매한 날씨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사서 입기에는 좀 날씨가 춥거든. 아우터는 겨울에 입었던 아우터를 활용을 하시고 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년에 입었던 봄옷이나 봄 원피스나 봄 팬츠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같이 믹스앤매치를 하면 상큼하면서도 발랄한 겨울옷을 가지고 봄 코디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미미 언니랑 같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옷장으로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미미 언니랑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고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